경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부부가 20여 년간 저렴한 시유지를 빌려 불법으로 집과 축사 등을 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두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체험을 통해 알아봅니다. 당초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성 쓰레기산의 폐기물 처리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 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경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부부가 20여 년간 저렴한 시유지를 빌린 뒤 불법으로 집과 축사 등을 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어찌 된 일인지 올해 또 계약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조립식 주택입니다. 조경석을 쌓아 만든 화단에 정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소 2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도 있는데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택 소유주는 경주시 산하 기관장인 조모 씨와 부인입니다. 이들은 타조를 키우겠다며 1999년 경주시의 땅을 빌려 20년째 사용 중입니다. 임대 면적은 축구장과 맞먹는 7천여 제곱미터, 임대료는 32만 6천 원, 월 2만 7천 원 꼴입니다. 쌍값에 시유지를 빌린 뒤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 이른바 별장처럼 사용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올 4월 임대기간을 2022년까지 더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철거 명령을 내린 경주시도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후 두 달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한 잔쯤은 괜찮겠지란 생각이 여전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권수경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두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그 이후로도 4명의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교통사고와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여전하고 만취운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체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 제한 속도를 지켜가며 도로를 무난히 주행합니다. 같은 코스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달려봤습니다. 핸들을 좌우로 돌려봐도 차선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속이 울렁이는 것 같지? 똑바로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급기야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쪽 차와 부딪힙니다. 술을 마신 상태와 시야가 비슷해지는 음주운전 고글을 착용하고 체험해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현행법상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장애물을 피해 S자로 통과해야 하는데 라바콘을 죄다 차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고글을 썼을 땐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만큼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이 저하된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인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행동의 전반적인 행동이 느려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을 운전하시게 되면 속도가 붙기 때문에요. 반응하는데 훨씬 더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운전자가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에서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사망자를 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보다 낮은 0.05에서 0.09%로 면허 정지 수준이 더 많았습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란 순간 더 큰 사고가 나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 보도되기까지 한 의성 쓰레기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부와 경북도가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분류 작업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 후 매립이나 소각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장 점검 360도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만 3천여 톤의 쓰레기가 쌓여있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이른바 쓰레기산. 쓰레기 산더미는 여전합니다. 지난 5월 폐기물 사업자 선정을 거쳐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처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연구 용역과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 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7만 3천여 톤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쓰레기를 매립용과 소각용, 재활용용으로 구분하는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성군은 우선 올해 1차 6만 톤, 2차 11만 3천 톤의 폐기물 선별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연물이 제 생각에 한 30%쯤 되지 않을까, 20%에서 30%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립용이 한 50%, 그리고 우리가 분류 소각용으로 분류하는 게 한 20,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활용으로 선별된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해 처리합니다. 소각용과 매립용은 처리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 현장에 각각 보관됩니다. 선별을 해서 가연성 재활용품에 대한 반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7만 3천 톤에 대한 선별을 올해 내에 완료를 하고 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반출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소각물이나 매립물에 대한 위탁 처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 후 의성 쓰레기 17만 3천 톤을 분류하면 매립 물량은 약 8만 6천 톤, 소각 물량 4만 3천여 톤, 재활용용은 4만 3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부로 반출되는 재활용용을 제외하면 매립과 소각 물량 13만 톤의 폐기물은 분류만 했을 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는 환영할 일이지만 처리 기간이 길어 치우는 과정에서의 2차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거 치우면서 이제 조금 좋아지는 택이래요. 그래도 뭐 안 좋거지 봐서는 그렇진 않고 또 뭐 바람 비 오고 하면은 거기 자꾸 이제 치우면서 더덜거리면 냄새가 많이 나요. 올게 뭐 다 치워준다 이카더라고. 내가 볼 땐 지금 뭐 내내 3년 가도 내 다 못 치우지 싶어요. 쓰레기가 뭐 어마어마해야 되지요. 뭐 선별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북 지역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은 모두 7곳. 하지만 현재 기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경북 지역 지자체 15곳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된 의성 쓰레기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시설 용량은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 확장이 없고는 지금 이 테두리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정부는 올해 의성 쓰레기를 비롯해 전국에 불법 방치된 12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에 방치된 쓰레기는 16개 시군 45곳에 모두 37만 천여 톤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21만 3천여 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처리 비용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 329억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나머지 쓰레기 15만 8천여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국비 105억 원, 지방비 45억 원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로 일시에 많은 소각 물량과 매립 물량이 몰리게 돼 처리 비용이 상승하면서 쓰레기 처리 업체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장을 정비해가지고 늘리는 것도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없앳된 폐기물을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처리하는 데서 반대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현실과 지역을 고려해 단계별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전국적인 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은 A 도시의 쓰레기를 B 도시로, C 도시로 가져가는 게 그렇게 주민 반발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좀 세워야 되겠죠. 경상북도는 최근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쓰레기와 주민 반발로 소각장 시설의 반대 속에 선별될 쓰레기는 갈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라든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폐기물 배출에 좀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성을 비롯해 곳곳에 지금 이 시간에도 쓰레기상과 방치 폐기물로 우리 국토는 오염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시민의식이 더해져 신속한 쓰레기 처리와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점검 360도 홍정표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해변은 지형과 환경적인 장점이 있어서 국내 서퍼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파도가 좋은 날이면 수백 명의 서퍼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없어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지자체 지원으로 서퍼 비치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트를 입은 서퍼들이 넘실대는 파도를 가릅니다. 서퍼들의 수준도 상당해 해외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도 펼쳐집니다. 4, 5년 전부터 서핑 포인트로 알려지면서 영남권뿐만 아니라 남해권 서퍼들까지 몰려들며 주말에는 하루 최대 천여 명의 서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내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일대를 서퍼 비치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샤워장과 탈의실,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서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에서는 2020년부터 2년간 흥해 용한 해변에 주민 편의시설, 쉼터, 서핑 홍보물을 설치하여 포항만의 특색이 있는 용한 서퍼비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퍼비치 조성을 통해 많은 서퍼들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퍼비치 지정을 손꼽아왔던 서핑 업계도 포항이 전국적인 서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강원도처럼 그 정도 저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파도가 일단은 국내 3대 서핑 스팟으로 이름을 알릴 정도로 좋은 파도가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비치는 조금 이제 포화된 상태가 되고 또 봄, 가을, 겨울이라는 3시즌을 커버할 수 있는 또 포항의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올 들어서만 포항을 찾는 서퍼들은 만여 명. 지난해 6천여 명의 서퍼들이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포항만이 갖고 있는 관광 레저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 보복운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대구경찰청은 올 7월까지 난폭운전 704건, 보복운전 22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난폭운전에는 급차로 변경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순으로 많았고 보복운전은 고의급제동과 진로방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속수사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에서 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28일 열렸습니다. 이 상담회에는 일본 나고야, 도쿄,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소비재를 납품하는 17개 유통 판매사 바이어가 참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안경태, 섬유제품 등 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바이어들과 1대1 미팅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와 광주, 수원 시민들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 지역 시민단체들은 27일 광주시의회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에서 이전 부지 선정에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들과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국방부를 찾아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 가을 대구에 새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설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 조사 결과 오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에 5,678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4,873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가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구 지역 전체 아파트 77%가 노후한 만큼 신규 아파트의 분양 열기는 당분간 달아오를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공영주차장 85곳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입니다. 주차 면수는 전통시장에 위치한 공영주차장과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등 교통요지주차장을 포함해 8,700여 면입니다. 이 기간을 대비해 미리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와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28일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성구청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며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달라고 홍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생필품 물가 동향을 확인하고 상인들을 만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족과 함께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차례도 지내고 또 추석 명절을 화기애애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대구체육공원에 들어선 대구선수촌이 27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선수촌은 부지 면적 34,526제곱미터의 체육회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대구 FC 클럽하우스를 갖추고 있으며 선수 훈련시설 합숙소는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대표 선수촌을 빼고 지방에 선수촌 공간을 마련한 건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입니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을 맞이하면서 비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전국 곳곳으로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9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아침에 1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남해안 또 동해안으로는 비가 가을 장마 영향을 받아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같은 때는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요즘 제법 선선한 기운이 많이 느껴지죠. 다만 이맘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낮 기온은 당분간 30도를 밑도는 수준이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낮 기온 24도로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불쾌지수와 냉방지수가 높습니다. 불쾌감 주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실내는 강한 냉방도 좋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